2021년 4월 23일 오전 1시 21분. 아, 22일이다, 이거는. 4월 22일이기. 아, 이제야 틀은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 아, 오늘은 나왜 이런지 모르겠네. 오전에 잠깐 이제 컴퓨터를 켰을 때 아주 잘 썼다. 본체도 잘 돌아갔고, 모니터, 특히 모니터도 잘 켜졌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근데 내가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나갈 때, 오전에 이제 실험실 갈때 전원을 다 끈단 말이야. 전원을 다 꺼놓는데 이것 때문인지 이제 돌아와서 한 8시 반쯤에 돌아왔는데 컴퓨터를 다 켰는데 본체는 켜져. 근데 모니터가 안 켜져. 아, 안 켜진다기보다는 화면이 안 나와. 전원은 켜지는데. 아, 그래서 아, 컴퓨터도 켰다 껴보고 껐다 껴보고 껐다가 켜보고 또 옆에 플스가 있어서 플스에는 또 모니터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것도 확인을 했는데 둘다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막 유튜브 찾아보면서 모니터가 안 나올 때뭐 이런 거 보고서 다시 본체 열고 뭐 램이 잘못된 수도 있으니까 램을 다시 꺼냈다가 뭐 지우개로 이렇게 하고 끼우고 먼지가 또 많은 것 같아서 먼지 청소를 하고 막 이런다고 안 켜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옅게 화면 진짜 어두운 상태에서 뭔지 화면이 진짜 어두운 상태인데 진짜 흐릿하게 화면이 켜졌어. 아,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내가 충격을 준 것도 아니고, 오전에 누가, 내가 실험실에 있을 때 누가 와서 쓴 것도 아니고, 이런데 갑자기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다가 12시를 넘겼다. 그것 때문에 막 밥도 못 먹고, 쉬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집에 들어올 때 TV 쓰라고 하는, 이게 TV인지 모니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모니터 같은 게 하나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대신해서 켜놨다. 근데 지금 이게 해상도가 별로 안 맞는지 원래 TV라서 그런지 지금 화면이 엄청 눈이 부실 정도로 눈이 아파. 지금 선명하지도 않고 막 그래. 그래서 지금 모니터는 잘 쳐다보질 못하겠다니까. 그래서 지금 하다도 안 돼가지고 일단은 이걸로 맞춰놨는데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모니터 하나를 구매는 했다. 주문은 했다. 19만 9천 원인가. 내가 지금 쓰던 게 32인치짜리인데 32인치짜리 쓰니까 막 30, 40, 막 160, 막 이래 올라가가지고 아 그렇게까지는 사고 싶지 않은데 하다가 찾다가 19만 원짜리가 있어서 일단은 그걸로 샀다. 아, 또 원치 않는 지출이 나와서, 아, 가뜩이나 학생인데, 아, 이런 부분이 좀 짜증나는 것 같다. 근데 또 막상 생각을 해보면, 모니터가, 16년? 2016년인가? 그때 샀거든. 그냥 6, 7, 8, 9, 10, 11. 지금 한 6년을 쓴 거기 때문에, 그또뭐 맛깔만 하겠다 하는데 또 오전에는 잘 썼는데 그럼 이래 버리니까 좀 짜증이 난다. 그 많이 피곤도 하고 지금. 그래서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맛이 갔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언젠가 다시 뭐 설정을 했을 때 맞췄을 때 다시 되돌아오면 진짜 대박인 거지. 다행인 거지. 그래서 모니터는 꾸역꾸역 지금 일단은 이걸로 맞춰놨고. 아, 눈 아파. 지금 이게 먼지 때문에 눈이 아픈 건지 화면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 먼지 때문인 것 같긴 하네. 그래서 여튼 이게 지금 21일기를 23일 오후 오전 1시 새벽 1시에 키는 이유고,
오늘 일진이 정말 안 좋았던 게 어젯밤에 이제 새벽 2시, 3시부터 또 운동을 해가지고 좀한 3시 반? 그쯤에 눈을 감았는데 눈을 팍 뜨니까 1시, 10시 반인 거야. 아, 늦었다! 이래가지고 망했다! 이래서 죄송합니다. 빨리 지금이라서 빨리 갈게요. 이러고 부랴부랴 갔지. 일단 그거 하나. 아무튼 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실험실에 들어갔고, 실험실에 가자마자 이제 어제부터 마우스 지노타이핑을 시작을 해서 부랴부랴 그걸 또 진행을 했었다. 그걸 도착을 하니까 11시여서 11시 막 12시 반 정도까지 진행을 하다가 이제 원래 막 점심 먹을 생각도 없었다, 마음도 없었다. 근데 또 막상 오니까 먹게 되더라, 먹어지더라. 그래서 1시 이제 밥을 먹고 나서는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사서 쓰고 뇌새김 하고 뇌새김 하고 아우 뇌새김 하고 영어 발음 연습도 아주 간단한 걸로 진행을 했었다. 뭐 홍콩에 이제 보이스피싱 쪽이 이제 할머니 뭐 US 달러로 막 몇백만 불을 사기 피해를 시켰는데 지난주에 다행히 잡혔다. 뭐 근데 홍콩 쪽에 이제 부유층 노인들이 많아서 그런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고. 하여튼 사자성어 오늘 일취월장을 썼었다. 일취월장을 썼었고, 오늘 나한테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뭐내 입장에서는 날마다 뭐더 발전한 뭐 이런 뜻인데. 뭐 실험실에서 내가 일취월장을 들을 레벨은 아닌데,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아, 오늘 나에게는 오늘 하루 동안 일취월장이란 말이 뭐 의미 있지는 않겠구나, 뭐 이러면서 하루를 계속 보냈지. 이제 돌아가서는 계속해서 마우스 지노 타이핑을 진행을 했었고, 늦게 온 만큼 원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다가 또 중간에 멈추고 내일 해야지 이런 생각들 했을 텐데,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 그냥 끝까지 가버리자, 마우스 지노 타이핑 끝내자 이런 생각으로 애초부터 마음을 먹고 하루를 이제 계속 진행을 했었다. 뭐 나름대로 계산을 했었지. 뭐 나노드랍은 4시에 찍어야 뭐 6시에 뭐 PCR이 최소화 끝나니까 뭐 그때부터 뭐 전기 용종을 시키면 뭐한 7시 반 8시에는 끝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8시 반에 끝났거든. 근데 결과적으로도 결과를 먼저 얘기하자면 괜찮았다. 몇 개월 만에 보는 지노타이핑 중에 가장 깔끔한 상태. 진짜로. 뭐 하나가 완전히 이제 DNA가 없는 그런 샘플이 되어 버려서 이제 그거는 못 쓰게 됐지만 나머지 25개 중에 24개는 진짜 내 기준으로는 수업 시간에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깔끔하게 나왔어. 진짜. 그래서 아, 일취월장이 그때 딱 보였다. 아, 이거 한번. 이런 느낌이었고, 그렇게 돌아가서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물도 새로 갈아줬는데, 이제 PCR 걸리는 시간이 2시간이라서, 근데 이제 그때쯤이 이제 6시 반 정도 되어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었거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뭐 잠깐 나가서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어차피 내가 끝나면 8시 막내 기준을 8시 7시 반이 최소한 넘으니까 그 전에 빨리 나가서 밥을 주면서 나도 좀 이제 숨좀 돌리자라는 생각으로 가서 미리 줬는데, 그때 까망이가 와가지고 까망이가 내 생각에 임신을 한거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야옹 야옹 하면 대답도 해주더라. 꼬리도 바싹 써가지고 기분이 좋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까마귀한테 밥도 주고. 근데 이제 고양이 가족들은 어제 오늘로는 잘안 보인다.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잘안 보이더라. 그렇게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돌아와서 이제 피셜이 끝났으니 일렉트로포레시스에 쭉 진행을 하고 나서 큐닷으로 이제 밴드를 보는데 아주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늦잠 잔거 일단. 그렇게 힘들게 돌아와서 아 지쳤다 이러고 컴퓨터 딱 켰는데 모니터가 안 나와. 8시 반부터. 그 이후로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모니터 막 32인치니까 막 크니까 막 전기 껐다 뺐다가 막 뒤에 잭 풀었다가 다시 꽂았다가 막혀 때문에 와 진짜 지친다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하는 거다. 딱 하나 좋았던 점, 실험 결과가 좋았던 거. 나머지 모니터 나간 거. 진짜 하품 오랜만에 모니터 나간 거. 늦잠 잔 거. 지금 모니터 고치는 것 때문에 또 늦잠 자게 생긴 거. 여튼 오늘은 이런 날이었고 또 원찬은 19만 9천을 결제를 한 거. 여러모로 참 의미가 많은 시간이었다. 내일은 또 늦잠 자면 안 되는데 빨리 자야겠다. 지금 씻으면 또 2시겠네. 빨리 끝내고. 눈 아파. 빨리 이거 얘기 마무리하고 빨리 씻고 잡시다. 오늘 뭐 영어 말하기 연습, 사자성어, 뇌생김 얘기까지 마무리했고 오늘 운동은 안 되겠다. 내일 그것 때문에. 논문도 조금 읽었었고 고양이들에게 오존으로 밥도 챙겨줬었고 내일 아침 준비 일단 밥만 했다. 했었고 진로타이핑 끝냈고 뭐 그거 하면서 일렉스 태보포도 하나 만들었었고 팁 정리도 했었고 그렇게 했었고 오늘 학교 메일로 특별 강연이 있다고 뭐 벨기에의 무슨 베바룩스 센터 뭐 노르딕 베바룩스 센터 뭐 여기서 실시간으로 강연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마우스 진호타이핑 한다고. 이거는 듣지는 못했어. 아마 좀 아쉽다 솔직히. 이거 뭔가 하면서 좀 궁금해 했었는데 좀 아쉽다. 이것도 못했네. 오늘은 일취월장하는 날이었고 원찬은 19만 9천원도 쓴 날이었다.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거는 실험 결과가 좋았다는 점. 빨리 씻고 뭐냐 빨리 씻고 늦지 않도록 빨리 자자. 알람도 맞춰놨는데 왜못 들었나 모르겠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잠을 자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2021년 4월 23일 오전 1시 34분. 오늘은 여기서 끝.